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6월 1일 오전 9시 17분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지방선거 날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투표하셨습니까? 나는 벌써 아침 6시에 가서 투표를 하고 왔습니다. 왜 그렇게 일찍 가느냐면은 오전 한 11시 정도 되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은 오랫동안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기 싫어가지고 아침 일찍 갑니다. 그래서 아침 6시에 이제 투표장이 개장을 하니까 6시나 7시에 가면 바로 기다림 없이 바로 투표를 하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벌써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오전 9시 18분을 가리키고 있는데 벌써 투표를 하고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번엔 독도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이렇게 녹화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독도에 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라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첫째는 일본이 계속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잖아요. 그럼 일본이 무턱대고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논리와 이유를 들어서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무턱대고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막무가내로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의 논리와 근거가 있어서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본이 주장하는 논리와 그 근거가 무엇인가? 이것을 잘 연구를 해서 그 논리와 이유가 가지고 있는 허점을 생각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허점을 우리가 공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논리에 공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거고. 두 번째는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는 과거의 그 역사 자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 역사 자료들을 수집 보존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었다는 증거가 되는 그런 역사 자료들이나 문서들을 모아서 보존했다가, 만약 일본과 한국이 마주 앉아서 논쟁이 벌어졌다 할 경우에는 독도는 대한민국의 땅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역사적 자료들을 제시해야 된다, 그겁니다. 그거고. 요 빨간 글씨를 보면 이렇습니다. 예전에 어느 정치인이 독도를 폭파시키자고 주장한 정치인이 있었어요. 그 독도 때문에 계속 한일 관계가 이제 트러블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독도만 없으면은 한일 관계가 트러블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독도를 폭파시키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승열의 한국의 미라는 그런 유튜브도 하고, 전국을 내가 다 여행을 하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론 독도도 가봤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 독도를 가보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독도를 가봤든가 가보지 않았든가를 막론하고, 여러분들 동영상이나 이런 데서 독도에 관한 영상들을 많이 봤잖아요. 독도를 보면은 독도가 평평한 땅도 아니고 돌섬이란 것이죠. 삐죽 솟아오른 돌몇 개가 모여서 섬을 이룬 건데 사람이 살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람이 살질 않았었는데, 요즘에 일본이 계속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니까 이제서 한국 정부가 이제 정신을 차려가지고 독도에다가 한 사람을 이주시켰어요. 그래가지고 현재 딱 한 가구가 살고 있는지 하여튼 내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독도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독도에는 전혀 농작물이나 이런 걸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냥 돌섬이에요. 삐죽 솟은 돌몇 개가 모여서 섬을 이루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독도에서는 돌섬과 돌 사이에 이렇게 집한채 간신히 짓고, 거기서 고기 잡는
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독도를 폭파시키기 뭐 쉬운 문제예요. 뭐 사람 하나 살지 않는 뭐 무인도 끝까지 그 돌섬 몇 개 폭파시키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 정치인이 말이야 너무 단순했다. 그겁니다. 정치인의 생각이 너무 단순했다고요. 만일에 독도를 대한민국이 폭파시켰다고 봅시다. 그럼 일본이요 강력하게 들고 일어날 겁니다. 뭐라고 들고 일어나냐? 분명히 이럴 겁니다. 독도는 일본의 영토인데 일본의 영토를 너네 마음대로 어떻게 폭파시킬 수가 있느냐? 이거는 분명한 침략 행위다. 이거는 분명히 한국이 일본을 침략한 거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도 불사하겠다. 이 침략 행위를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한국과 전쟁을 하겠다고 달라붙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독도를 폭파시키자고 했던 그 어느 정치인이 참 이 생각이 단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독도를 폭파시키면은 당연히 그럴 것 아니겠어요. 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데 남의 나라 땅을 마음대로 폭발을 시켜? 이건 분명한 침략행위다. 이거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치인의 생각이 너무 단순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만약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해서 일본군이 이 한국에 파병이 돼가지고 한국군과 이제 연합을 해서 김정은이를 물리치고 대한민국이 통일을 했다. 그렇게 되면 그 고마움의 표시로 한국 정부가 독도를 일본에다가 그냥 줄 수도 있다. 이런 걸, 이건 어디까지나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일본이 남의 나라 전쟁에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일본이 군대도 마음대로 키울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미국이 일본한테 계속 압력을 넣습니다. 군대를 키워라. 그리고 남의 나라 전쟁도 개입할 수 있는 그런 헌법을 개정을 해라. 계속 미국이 일본한테 압력을 넣는 겁니다. 일본이요, 군사력을 키우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는 머지않은 장래에는 분명히 일본이 외국의 전쟁이나 분쟁에 개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할 겁니다. 미국이 자꾸 일본한테 그런 압력을 넣는 거예요. 만약에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6.25 때와 같이 유엔군이 와서 도와줄까요? 천만의 유엔군은 도와주지 못합니다. 왜냐? 6.25 때는요. 6.25 때 유엔군이 온 거는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상임이사국 회의에서 소련이, 그거 참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알 수 없는 일인데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아니 참, 기권을 행사했습니다. 기권을 해가지고 유엔군이 대한민국에 와서 파병을 싸웠던 겁니다. 만약 그때 소련이 기권을 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했더라면요, 유엔군이 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유엔 상임이사국에 어느 나라가 있죠? 소련, 러시아와 중국이 유엔 상임이사국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이 유엔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런 나라가 상임이사국으로 돼 있는데 만약에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러시아가 한국의 파병을 거부할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중국이 한국의 유엔군을 파병하는 데에 거부할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유엔군은 절대 못 옵니다. 유엔은요, 사실상 이제 무력화된 거예요. 무용지물화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요, 과거와 같이 유엔군이 와서 도와준다 이런 기대는 아예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유엔군은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별적인 국가들이 유엔이 오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인 동맹의 국가들이 올 수는 있다 그거죠. 그래서 개별적인 동맹의 국가는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은 한국과 동맹을 맺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째는 미국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틀림없이 일본군도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한국 정부에다가 압력을 넣을 것입니다. 야, 너네들 일본군을 받아들여라. 일본군을 받아들여가지고 일본군과 연합이 돼서 김정은이 중국을 물리쳐라. 이렇게 분명히 한국 정부에다가 압력을 넣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요, 과거의 그 역사적인 그 사실도 있고 그래가지고 일본군을 그 우리나라로 받아들이는 거, 일본군을 끌어들이는 데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아무리 전쟁이 나도 되도록이면 일본군을 끌어들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미국이 압력을 분명히 한국 정부에 늘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전쟁이 벌어지면은 미국이 한국에다가 분명히 압력을 넣으라고 생각해요. 너네들 일본군을 받아들여라. 그래서 일본군과 연합이 돼가지고 김정은과 중국을 때려부셔라. 이런 걸 분명히 압력을 넣으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주요 동맹이자 최고의 그 강대국인 미국이 그렇게 압력을 넣으면은 그거를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일본군과 연합이 돼가지고 김정은이를 때려부수고 대한민국이 통일을 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일본이 고마운 존재죠. 그러면 그때 가서 그런 경황이 생긴다면 그때 가서 고마움의 표시로다가 한국이 일본한테 독도를 줄 수도 있다 그겁니다. 공식적으로 하죠. 야, 너네 일본, 너네들이 평소에 그렇게 잔악계나 부르짖던 독도 우리가 너네들 덕분으로 통일을 했다. 그러니까 독도를, 이 순간 독도를 고마움의 표시로다가 우리가 일본 너희들한테 그냥 대여하게, 대여가 아니라 무상으로 주겠다. 이렇게 문서를 만들어가지고 일본과 우리나라가 서로 문서를 만들어가지고 그 문서에 사인할 수도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독도에 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내가 정리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투표를 하십시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